MBC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아 가요계에 데뷔한 이선희의 딸은 올해 31세로 오는 2월 결혼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이선희의 딸은 음반 제작 자격 매니저였던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로 미국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재원인데요. 얼마 전 이승기와 소속사의 분쟁으로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온갖 만행과 비리가 폭로되면서 이에 연루되어 도마 위에 올랐던 가수 이선희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편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오늘은 결혼 상대자의 놀랍고 충격적인 정체와 그 과정에 얽힌 놀라운 소식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을 알린 이선희의 딸 윤양헌 양은 이선희와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선희는 1992년 1월 25일 전 남편인 음반 제작자 겸 자신의 매니저 윤희준과 첫 번째 결혼 후 6년 만에 이혼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전 남편 윤희중은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한 합의 이혼 이후 1999년 그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처 이선희 씨와 딸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딸이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불황 여파로 인한 음반 사업의 침체로 금전적인 고통이 컸고 이선희와의 이혼의 아픔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선희는 이혼한 지 6년 만에 다시 한번 9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의 재혼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42세의 나이로 재혼하는 소식은 당시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재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딸의 유학생활을 도왔다고 하는데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인 듯한데요. 자신의 행복보다 연예인으로서 타인의 시선을 더욱 신경 썼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을 텐데 작은 거인이라는 애칭처럼 마음이 단단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혼한 남편은 이선희와의 결혼이 네 번째였다고 합니다. 세 번의 이혼과 이혼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선희와 재혼했죠. 이렇게 14년을 행복하게 지내는 듯 싶었는데 결국 지난 2020년 재혼한 남편분과도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신중하게 노력했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이혼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할 따름인데요. 이선희의 딸 윤양호는 매니저였던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로 미국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인재입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는 윤양원 씨의 유학 시절에 그를 살뜰히 뒷바라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미정산 문제와 관련 이선희의 개입 여부를 언급하며 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식 증여를 했을 당시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 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는 3.4%인 14억 9,600만 원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한 이선희의 딸이 1%인 4억 4천만 원의 주식을 권진영 대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후크 근무 경력이 없는 이선희의 딸에 대한 주식 증여를 두고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이선희의 딸은 권진영 대표가 어린 시절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선희가 그동안 이승기의 법적 공방을 지켜보며 침묵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선희의 딸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 역시 일반인인 만큼 양측 모두가 편히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선희는 이승기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수익 정산을 두고 분쟁할 때 대외적으로 그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죠. 하지만 이선희는 이승기의 미정산 문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선희의 딸 윤양원 양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이자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서 전원학을 전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죠.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이선희는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우리 딸이 천재인 줄 알았다라며 태어나서 품에 놓고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두세 번 읽고 난 다음에 딸이 그걸 그대로 말하더라. 모든 엄마들이 착각하듯이 나도 착각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늘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다시 꼬아서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딸은 또 다시 꼬아서 내게 다시 이야기해줬다라며
어느 날 책을 사와서 딸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읽느냐고 하더라. 재능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자도 모르고 있더라. 스토리를 들으면 외우고 상상하는 것만 하더라라고 설명하며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2018년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이선희는 미국 코넬대 출신 엄친딸의 존재를 언급하며 딸이 늦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일을 하고 자유롭게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다. 난 그런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며 딸에 대한 자신의 애틋한 속마음을 밝혔죠. 딸의 결혼은 집안의 경사이지만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기엔 조심스러운 눈치입니다. 최근 이승기 사태와 관련하여 고등학생이던 이승기를 발탁하고 교육시킨 이가 이선희 자신이기 때문인데요. 예전부터 이승기는 이선희에게 스승님이라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고 이선희를 향한 이승기의 존경심은 연예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권진영 대표의 횡령과 관련해 이선희도 연관된 여러 정황들이 나오자 이승기는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중들은 이선희에게 책임론을 제기했었죠. 이선희가 이승기를 직접 캐스팅해 지금의 후크 대표에게 연계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운데 이선희의 가족이 이승기의 광고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권진영 대표의 지시였다고 전해집니다. 디스패치는 이승기의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 10% 중 3%가 후크 전현직 임직원 권진영 대표의 지인과 가수 이선희 가족에게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 역시 광고료 중 10%를 에이전시 비용으로 지급 이중 30%가 후크 전현직 임직원 권진영 대표의 지인과 가수 이선희 가족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디스패치가 확인한 광고 모델료 정산서에 모두 담겨있는 내용으로 증거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승기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광고료 3%는 전현직 이사들이 나눠 가졌고 심지어 권 대표의 고교 동창이 가져가기도 했다고 하죠. 모두 후크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일도 해본 적이 없는 권진영 대표의 지인들이었고 마치 용돈 나눠주듯이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의 광고료 중에 일부를 나눠줬다는 것인데요. 이승기 외에도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 등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으며 이 같은 보도 내용에도 이선희는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희는 후크가 초록빛 미디어로 인수되기 전까지 후크의 중심 아티스트로서 경영진으로 활동했죠. 후크는 167억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선희는 후크 소속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주식 26억 원을 증여받았고 반면 이승기는 이서진과 15억 원을 증여받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선희의 딸도 4억 4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후크의 직원이 받은 무상 증여 금액은 4,400만 원인데 이선희 딸이 10배의 금액이라니 이건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이선희는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7월 초록빛 미디어 주식을 1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초록빛 미디어의 주요 주주가 됐는데 이선희는 후크의 주요 아티스트이자 초록빛 미디어의 주요 주주에 올라선 셈입니다. 이승기는 그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회수한 돈을 사회에 기부한다 했고 그 첫 번째 기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0억 회척. 저도 과연 이승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큰 돈을 기부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크가 주지 않은 음원 정산금을 받자마자 기부처를 찾아 첫 기부에 나섰습니다. 정산 금액 전부 전액 기부 거기다가 자신의 연예인 커리어까지 걸었다던 이승기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승기가 지금까지 흙탕물 싸움이나 다름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후배들에게 더 이상 가요계의 악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의지는 연예계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익히 소문이 난 듯했습니다. 이승기가 철없는 후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후크엔터와 이승기의 관계가 드러났는데 이선희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1984년 데뷔한 이선희는 아 옛날이여 제2에게 아름다운 강산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고 2014년에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발표,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가요계의 여왕임을 재확인시켰죠. 당시 이선희는 음원 수익 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승기의 문제 제기로 음원 정산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제야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선희는 관계자들에게 후크엔터에 들어온 이후 음원 수익을 가수와 분배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원 정산금이 가수와 나누는 게 아니라 회사 수익인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선희가 음원 정산을 받았더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선희 역시 음원 관련해서 소속사 후크로부터 정산을 못 받았으니 이승기 음원 정산권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더구나 이승기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스승인 이선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권 대표는 윤양원 씨를 유학 시절부터 살들이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안의 경사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벌이는 수익정산 분쟁에 이선희 씨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과 맞물려 편히 소식을 알리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이선희 씨 또한 해당 논란 관련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선희는 과거 방송에서 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만큼 집안의 경사인 것은 맞으나 이선희의 딸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 역시 일반인인 만큼 양측 모두가 편히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위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희만이 아닌 가족까지 연루된 듯한 이번 이승기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두 사람의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창창할 윤양원 씨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